안녕하세요. 휴가레인의 조한빛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가레인의 조한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맛있는 바닐라 캐러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닐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캐러멜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니까 바닐라 캐러멜 조합은 정말로 맛있는 그런 조합이죠. 그래서 컵케이크는 바닐라 컵케이크를 만들고 그 위에 올리는 버터크림은 캐러멜 버터크림을 만들어서 올릴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캐러멜 드리즐까지 위에 올려서 정말로 맛있는 그런 컵케이크를 완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재료 설명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럼 바닐라 캐러멜 컵케이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컵케이크 자체는 바닐라 컵케이크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그 버터크림을 캐러멜 버터크림, 캐러멜 버터크림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랫부분, 그 컵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바닐라 컵케이크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컵케이크는 우리가 만들 때 크림법을 사용을 할 거고 크림법이라고 하면은 모든 재료가 실온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온 버터, 한 20에서 22도 버터, 설탕, 그리고 전란, 우리가 달걀 혹은 계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유 넣어서 좀 촉촉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는 가루류가 있는데 가루류에는 베이킹 파우더, 박력분, 그리고 바닐라 맛을 내야 되니까 바닐라 파우더. 참고로 여기 사용되는 바닐라 파우더는 우리가 카페용 그런 바닐라 라떼 할 때 쓰는 그런 바닐라 파우더가 아니라 진짜 바닐라 파우더예요. 바닐라 빈을 쓰고 남은 그 줄기 있죠. 줄기 부분을 말려서 갈아주면은 이런 거뭇거뭇한 당연히 검정색이겠죠. 그걸 갈았으니까. 그래서 검정색의 진짜 바닐라 파우더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니까 바닐라의 모든 것이라고 정말 바닐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설명드린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재료는 쭉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그런 다음 설탕을 넣고 색깔이 좀 밝아질 때까지 크림화를 시켜줄게요. 크림화 시킨다고 하면은 계속 믹싱을 좀 해주면서 색깔이 좀 밝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믹싱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란을 넣을 건데 전란도 당연히 실온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전란을 넣다 보면 잘못하다가 마지막 가서 분리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루류를 조금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란을 쭉 넣어주시면 분리날 확률이 적어져요. 그럼 세네 번에 나눠서 전란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나머지 재료들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바닐라 파우더를 쓰면 정말 이 반죽 단계에서부터 굽기 전에 이 단계에서부터 이 바닐라 풍미가 정말 엄청나요. 여러분들도 꼭 바닐라 파우더 직접 한번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자, 반죽이 잘 됐고요. 이제 짤주머니에 옮겨서 컵케이크 팬에 패닝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패닝을 다 했으니까 구워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바닐라 컵케이크 위에 올릴 캐러멜 버터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이 버터크림 정말로 쉬워요. 버터만 있으면 되고 그것도 이제 실온 버터, 부드러운 버터 있어야 되고 캐러멜, 저는 이제 수제 캐러멜, 직접 만든 캐러멜을 넣어서 같이 섞어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제가 예전에 캐러멜, 수제 캐러멜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렸으니까 예전 영상 한번 참조해 주세요. 그럼 일단 버터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버터 풀어준 다음에 캐러멜 넣어주시고, 캐러멜은 그냥 실온 캐러멜 쓰시면 돼요. 캐러멜이 냉장에서 바로 나오면은 너무 딱딱하니까 사용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캐러멜이 뜨거우면은 어떻게 되죠? 버터가 녹고요.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로 맛있겠죠? 그러면 이 캐러멜 버터크림을 컵케이크 안에도 짜주고, 그냥 위에다가 파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부드러운 컵케이크에서 바닐라 풍미가 확 올라오고, 이 캐러멜 버터크림은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바닐라 캐러멜 컵케이크 정말로 맛있겠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슈가레인의 조한비셨습니다. 다른 베이킹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면 이쪽을 눌러주시고, 베이킹을 더 깊게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슈가레인 온라인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